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사의식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역사의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역사관이 중요하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방향도 내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두란노에서 출간한 이야기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김기용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영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빌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세계 모든 것은 영적인 실체의 그림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역사를 보아야 한다. 자연세계 모든 것, 이것은 영적인 실체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관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그 진짜 의미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욥이 큰 재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당하는 재난은 그냥 보이는 자연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이게 되면은 그냥 한 개인의 재난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욥에게 닥치는 그 재난이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출발한 그런 재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세계만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관, 영적인 역사관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재난이면 재난 그 자체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석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10장까지 벌써 왔어요. 다니엘서를 쭉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다니엘은 요동치는 고대 근동의 세계사 가운데 한 중앙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자연 세상에 요동치는 자연의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다니엘은 그의 삶에 요동이 있었어요.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희생자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잖아요.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 그런 강력한 제국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에
그 바벨론도 무너져 내렸어요. 다니엘의 눈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은 파사왕의 시대예요. 페르시아이죠. 이 시대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세계사를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셨죠. 그 부분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왜 슬퍼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으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가게 되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전쟁에 관한. 그런데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갑자기 슬픔이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선 식음을 전폐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 10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 다니엘이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저렇게 슬픔에 쌓였을까? 다니엘이 도대체 뭘 보았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요, 차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그대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무리 또는 곤경, 핍박 그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에 관련된 계시를 본 거냐면 큰 전쟁 또는 곤경과 핍박, 큰 핍박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큰 전쟁에 관련된 이 계시, 이 부분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큰 전쟁, 이 환란에 관련된 부분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리고 이 환상이 오랜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의 일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본 큰 그런 전쟁에 관련된 환상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성도들의 환란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 살펴보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해갖고선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큰 신상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게도 직접 보여주신 계시의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네 종류의 짐승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그리고 수염소와 수양에 관련된 환상. 이 모든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계시의 내용은 바로 그 모든 부분들이 바벨론과 그 이후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시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할 일들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 언제 가장 큰 핍박과 환란을 당합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급히 받고 환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고대 근동의 세계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의 환란이라는 관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이잖아요. 오늘 앞장인 9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크게 깨달으면서 금식하며 회개기도 하는 내용이 9장에 나와요. 근데 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누구의 자료를 발견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료를 찾아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찾아내요. 그것은 70년이 지나면 그치리라. 뭐가? 황폐한 예루살렘이. 그러면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 큰 환란, 곤고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에 관한 계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선포한 칙령이 있어요. 포로 귀환 칙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필두로? 수룹바벨을 필두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약 5만 명가량이 제1차 귀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차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1차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만사를 제껴놓고 바로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초까지 닦았어요. 그런데 기초를 마무리할 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전 재건을 할 때 주변의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 진행을 해나갔는데 문제는 현실의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이 그들을 피곤하게 했어요.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전 재건의 역사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3년이라는 그 시점에는 이미 멈춰진 지가 몇 년이 지난 시점이죠. 이 소식을 대표적인 지도자였었던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다니엘도 귀한 영이 떨어졌을 때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있는 나이였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라도 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십시오. 그래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여건만 됐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발벗고 나섰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큰 계시, 큰 전쟁의 내용, 큰 환란의 내용 가운데는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그런 환란, 그리고 그 요동하는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핍박,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을 받고 귀환한 백성들의 어려움, 이 모든 부분들이 이 큰 전쟁에 대한 계시, 큰 환란에 대한 계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암담한 내용이잖아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어둠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고 힘이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힘이 빠졌다. 힘이 빠졌다. 내 아름다운 얼굴이 썩어져 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도 힘겨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물론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위로 주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받은 계시, 환상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역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테러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잖아요. 그 테러와 그 전쟁의 공포가 지금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북한에서 5차 핵실험 했잖아요. 이제 언제든지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정말 비판적인 비관적인 전망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침체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암울한 역사의 현장,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관으로 보면은 우리의 현실은 암담한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역사관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암울한 역사 현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0장을 이해하는데 특히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말론적인 관점, 그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세계사적인 관점, 그리고 1차 귀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 오늘은 1차 귀환의 역사를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이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귀환을 했어요. 잘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멈췄어요. 힘이 빠졌어요. 피곤에 겹쳤어요. 방해하는 퇴적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위대한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힘을 잃고 있는 스룹바벨과 제1차 귀환을 한 백성들, 그들에게 등장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는 학계라는 선지자였었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학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지쳐있는 그 백성들, 그것이 바로 학계서인데 학계서 1장 3절부터 4절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지금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모습은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살펴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냐? 그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기진맥진해 있는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한 메시지. 그때에 그 말씀이 스룹바벨 마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는 그 1차 귀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재기가 돼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됐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다시 힘을 얻게 하셨고 다시 헌신하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성전 재건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지금 고레스 3년,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사의 역사는 요동치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유유히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스룹바벨이 다니엘에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이 일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다니엘은 스룹바벨에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애쓴다고 그게 이루어지냐? 거봐, 안 이루어지잖아. 그렇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스룹바벨 입장에서 학개를 향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학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막 선포해버린 거예요. 스룹바벨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고, 누구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줄 아냐고, 지금 형편을 보고 얘기하라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스룹바벨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암담합니다. 암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암담하고 암울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암울하고 암담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게 알려주세요. 다니엘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학개는 그들이 알아듣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학계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자연세계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 이면에 역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학계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1차 귀환한 백성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